사슬이가 이것도 이제 아이스튜디오에 쓰는데 주변 소리를 줄이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배경음악을 조금 키워주면은 이제 이 소리가 좀 너무 크면은 이렇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디오 믹싱 또 스위칭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해서 하느냐 이런 것이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장면에 이 예를 들면 이렇게 약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줄일 수도 있죠.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막도 있으니까 자막을 줄이면 이제 자막이 이렇게 줄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그런 이제 문화인데, 이것도 이제 책상입니다.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한다. 여기 나가는 이 자막, 아까 이제 제가 이 자막을 온시키면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기 거꾸로 학교, 이거는 뭐냐?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쉬고 집에서 공부하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이런 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우스갯소리로 거꾸로 학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AR 스튜디오라고 하는,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제 이거는 이 그린 스마트 스쿨의 아이스튜디오에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내용인데, 이런 교실이 전부 강의가 있는, 강의는 클라우드에서 있는 것으로 했을 때, 이제 그런 교실에서의 수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아이스트 기능을 조금 설명해 보면, 지금 저녁때 이제 노을이지기 때문에 어두워서 제가 이 밝기를 조정을 조금 합니다. 여기서 그 강사의 아이스트 안에는 이 크로마키 밝기를 조금 대해서 얼굴을 조금 더 밝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되게끔 되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요 그림만 하면은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밋밋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밋밋하니까 AR 스튜디오라는 거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뒤에 있는 배경을 뭐를 하냐에 따라서 그뒤 배경을 또 이제 흘러가게 했는데, 여기를 뭐 이런 거를 하면 또 이렇게 변하는 거죠. 지금 이제 배경을 여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런 거로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바꿔 놓는데, 이 특수효과가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트랜스페런시를 살짝 더 주면 이렇게 변하게 돼요. 조금 더 나가는 거죠. 이쪽하고 저쪽을 바꿔 주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식의 효과를 줘서, 이쪽이 보이죠? 이렇게 효과가 이렇게 줘서 이 트랜스페런시를 이렇게 많이 주기도 하고 하는 방식을 가게 된다. 그 뒤에 있는 그림도 조금 예쁘게 하려면 여기서도 그이 그림의 컬러도 약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조정도 할수 있고, 또 거기서 그 알파도 약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줘서 이렇게 하고, 이 흘러가는 속도도 조정을 하는 걸 통해서 AR 스튜디오 제작법, 이제 다림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법을 쓴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 강의할 때는 이제 자동 모드가 있어서,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다 장면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워포인트를 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첨단 교실이 커지죠. 여기서 이 포인터가 있어야 됩니다. 첨단 강의실은 아이스튜디오로 스마트 혁명이 진행된다. 이렇게 클릭하면은 다음 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교실도 좀 바꾸고, 이런 것을 다 이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가려는 게 저희가 하려는 아이스튜디오 미래 교실이죠. 이 신나는 미래 교실. 신나는 미래 교실은 공자님이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데, 하기 싫으면 불영여로한가요? 그또 친구들의 유붕이 자원 박내 불영낙화.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여기다 쓰고 외라고 한 문교라서 한문 시간 다 지나서 했어도 그 선생님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참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세 번째가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교실. 공부를 잘하는 학생, 안 하는 학생 다 서로가 존중해주는 학교, 교실. 이런 그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이것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클릭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교실에서 흘립트. 강의는 짧게 영상을 이제 만들면 되니까 학생들은 공부하고 토의하고 선생님이 발표하는 교실로 하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뭐 재미있기는 VR도 만들고 뭐 교실도 좀 제가 여러 가지